설마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님은 누굴까요? 아, 언니분! 있잖아요, 우리 아빠는요. 맨날 제 발을 끝까지 안 듣고 엄청 화내요. 저번에 차 타고 엄마랑 저랑 아빠랑 같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갔는데요. 라디오에서 우리 집, 우리 가족을 동물로 비유한다면? 이렇게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아빠가 오늘아 엄마는 무슨 동물 같아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엄마는 뱀 같아. 왜냐면 싸납고 길고 독이 있어서 물리면 한 방에 죽어. 그러니까 아빠가 막 웃으면서 그럼 아빠는 무슨 동물 같아? 이러길래 제가 아빠는 개 같아. 그러니까 아빠가 차를 삐익 세우고 뭐? 지금 아빠한테 할 소리야? 이렇게 화냈어요. 근데 사실은 개가 용감하고 그리고 귀엽고 그리고 아빠가 개띠라서 개라고 말한 건데요. 제 말을 끝까지 안 듣고 화내서 엄청 억울해요. 아, 그러네요. 아니 근데 그 억울한 거는 이제 뭐 두 번째로 치고 일단 아빠 못 닮았냐고 그러는데 아빠는 개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. 이게 느낌이 뭐 자초지종을 떠나서 일단 개 같다는데 괜히 도둑이 제 발자린 거죠. 아니 뭐 제가 띠도 개띠지만 그래도 말을 앞에 아빠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우리 집안을 지켜주니까 이 용감한 개 같아 그러면은 그나마 난데 그나마 난데 느닷없이 아빠는 개 같아 그러니까 그 확 화가 나는 거예요. 앞에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앞뒤가 그렇죠. 아빠! 근데 그거 말고도 집에서도 내 말 끝까지 안 듣고 엄청 화냈잖아. 아니, 아빠가 또 언제 뭐 그런 일 있었어요? 네. 아빠가 일하고 들어올 때 네. 제가 아빠를 깜짝 놀래켜주려고 방 안에 숨었거든요. 그런데 아빠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야, 염렬! 너 아빠가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? 빨리 똑바로 인사 못해? 이렇게 화냈어요. 근데 사실은요 아빠를 재밌게 깜짝 놀래켜주려고 숨은 건데요 아빠가 제 말 끝까지 안 듣고 무조건 화만 내요. 그래 인정하네 아빠가. 근데 그걸 엄마한테 미리 얘기했으면 그렇게 앞에 얘기를 안 해놓고 너가 확 그렇게 하면은 뭐 다 받아줄 아저씨 있을 것 같아 여기에? 김구찐 아저씨 난 놀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지. 숨어서 하면 기절해가지고 대체가 다 받아주죠, 그죠? 네. 네. 야 김국진 아저씨도 너랑 하루만 살면은 이경기 아저씨처럼 변해. 뭐야? 아 믿은 거예요? 믿은 거예요? 우리 아빠도 전화했을 때 아빠 말만 하고 끊어. 아 그럼 충분히 그럴 아빠죠. 우리는 반대인데 우리 애가 지 할머니 하고 끊는다. 왜 애들이 자기 할머니 따닥 하고 야 근데 너 지금 뭐 밥 먹 끊어 있어. 서운하겠다. 그래서 은규라 아빠 개 같다는 거 말고 다른 동물로 나중에 그래. 얘기해줘. 아빠. 개미할 게 어때? 아빠 많이 먹잖아. 동물 갖다 대도 개미할 게 개 뭐 그런 거야. 개는 시작하네. 좀 다른 거 없어? 개 안 들어가는 걸로. 자 여성분이 볼 때는 저기 저 아저씨는 동물의 뭐 같아요? 누구? 사자 같아요. 사자? 아저씨가 사자 같아? 네. 털이 하나 더. 사자 털이 다 빠졌네. 사자 암컷이야. 근데 그 앞으로 그 언니들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주세요. 중간에 툭툭 자르지 말고. 그러니까 서로 부자지 간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. 앞으로 아빠가 언니들 얘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. 그래. 네. 자,